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세법, 업무, 실무의 기준을 세우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업종별 세무실무 포인트인데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 업종 코드, 업종 코드라고 하면 지금 제 배경에 있는 이 색깔 같은 파란색 기준경비율 코드, 여러분 책자 많이 보고 계시죠? 그 책자가 개편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종 분류 코드 개편의 이유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은 살펴보지 못했던 업종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먼저 짚고 각 업종으로 넘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첫 번째 나눌 주제는 바로 업종 분류 코드 개편의 이유입니다. 일단 우리가 실무상 업종 분류 코드를 언제 만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언제 만나죠?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처음에 신규 사업자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사업 상담을 진행하고 사업자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업종 코드를 뭘로 적어야 하나요? 뭘로 기재해야 하나요?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같은 품목,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업종으로 구분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6자리 코드번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월달 소득세 신고할 때 추계로 신고관리 추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우리 업종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경비율이 다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업종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던가 각종 세액 감면들을 적용할 때 이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리 매일 만나는 화면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화면상에서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업종 코드를 기재하는 곳이고 신규 회사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11번에 보면 업종 코드 6자리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업종 코드를 개편한 이유가 통계청과 코드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편이 조금 됐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업종 코드 옆에 표준산업 코드라고 새롭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제 이렇게 딱 일치돼서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서 여러분들이 업종 코드를 다시 좀 한번 조회를 하셔서 반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까지도 연결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할 때 신청했던 업종 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업종 코드 번호가 기재되지 않아요. 우리 단순히 업태와 종목만 기재가 되죠. 업태라는 거는 우리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 상에 있는 대분류가 기재되는 거고 그리고 종목은 세분류, 진짜 어떤 세세한 분류의 종목을 하는가가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코드 번호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세무대리인 수임 등록 정보 조회를 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업종 코드를 신고 들어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신고서 하단에 과세표준 명세를 적잖아요. 그때 업종 코드 번호 6자리가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 상에 신청되어 있는 업종 코드를 적는다라기보다는 실제 우리 회사에서 어떤 형태의 매출이 발생하였는가, 실제 발생한 매출의 종류를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라던가 도소매 별도로 일어난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구분해서 기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코드번호가 다 잘 적혀지면 언제까지 끌고 따라가죠? 그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안내문에 취합해서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업종 코드를 잘 찾아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업종 코드 반영을 잘 하고 그리고 또 소득세 신고까지 따라오는 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업종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중요성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이제 다 6자리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동종 업계 간의 소득률 파하, 무슨 부가율 파하, 그리고 신고의 현황이라던가 각종 경비 같은 것들이 다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를 반영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코드로 전산 데이터된 자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세무 신고서의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되고 또 우리 이 업종에 따라서 재무제표 모양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장 의무, 우리 기장 의무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분류하는 기준도 업종에 따라 다르고 또 경비율 적용, 감명 적용하는 것들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업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자리 업종 코드 말고 5자리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도 업무를 할 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세법상에는 보통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각종 그 세법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우리가 만나는 6자리 말고 5자리까지도 같이 찾아보게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마음에 꼭 맞게 이것들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또 우리 통계청 입장에서는 아 과거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산업들이 10년 후에 사양화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이 생기면서 우리 통계 분류를 다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1월 달에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10차 개정을 했고요. 2017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국내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반영했고 또 통폐합, 또 신설하게 된 거죠. 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바뀌었구나. 그러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의 종류와 범위도 개정이 일어나야 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새로운 업종들을 우리 세무서 신고할 때도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이 세분화되고 또 비과세 단체 코드가 신설이 되는 등의 소득세법상 기준 경비율 코드가 변경 고시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18년 2월 작년이죠. 이렇게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바로 2019년 기속. 올해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부터 여러분들 변경된 업종 코드로 반영해서 신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우리 좀 헷갈리지 않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5자리 그리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코드 다시 말해서 업종 코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드는 총 6자리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신고서에 반영하는 건 당연히 6자리 코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업종 코드가 개편되면 도대체 그럼 우리 세무 실무상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우리 개인과 법인을 2019년부터는 다 달라진 업종 코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자의 업종이 세분화된 특히 우리 음식업점이 이번에 많이 세분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변동된 경우에만 기존 업종 코드에서 세분화된 업종 코드로 반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동안은 음식점업 한식업으로 되었던 코드가 552101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면요리 전문점, 육류 그리고 해산물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나눠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면요리 전문점이라면 552114 그동안하고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업종 코드를 반영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변경됐으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다시 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종 코드는 국세청에서 전산 관리하는 목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할 때만 정확하게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이나 정정을 새롭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중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정정 신고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경된 업종 코드에 대한 기준 경비율은 내년 4월에 2월 달에 심의를 거치고 내년 4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정돼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자,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통계분류포털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 그리고 또 거기서 검색하셔서 분류내용 보기 해설서 하면 팝업창이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빵 뜹니다. 그럼 우리가 검색어를 알고 있는 다양한 업종 이름으로 자유롭게 치셔도 굉장히 다 색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통계청 분류코드를 찾을 일은 별로 크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란색 기준경비율 책자를 통해서 코드번호를 많이 찾고 또 얘를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거꾸로 통계청 코드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통계청에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 매칭되는 경비율 코드, 업종 코드를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업종들을 통계청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업종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파란색 책자로 나와 있는 그 기준경비율은 책자로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홈택스에서 기준, 단순, 경비율, 업종 코드를 조회할 수 있고 여기서 업종에 대한 설명과 각종 경비율까지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업종 대분류 21가지 종류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업종 코드가 변경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바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거의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찝찝했던 코드들을 싹 다 거의 최대한 일치시키게끔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21가지의 업종 대분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지 세분류를 따라서 거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틀에 맞춰서 세분류를 찾아가시는 이런 훈련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업을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21가지의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번에 개편되어 있는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 코드만 좀 제가 업종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농업 A로 분류되어 있는 농업, B, 광업, 제조업 등에서는 크게 뭐 새롭게 뭐 개편된 사항이 많지는 않고요. 이 항목에 있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속에서는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코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태양광 사업자입니다. 태양광 사업자는 작년부터 굉장히 핫 이슈, 떠오르는 그 업종으로 각광을 좀 받고 있었는데 한국전력에서 태양열 공급자한테 전기를 사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태양열 발전업이 바로 2의 항목에 속해져 있다. 그리고 F건설업, 우리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으로 나누어지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G, 도매 및 소매업, 여기도 우리 새롭게 등장한 산업이 하나가 포진돼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과거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막 옷을 사러 뭐 백화점을 간다던가 뭐 이렇게 아울렛을 간다던가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핸드폰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 핸드폰 SNS 쇼핑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산업 분류 코드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SNS 쇼핑,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데 단순히 통신 판매하는 이런 업종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개 대행하는 업체들도 새로 생겼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위메프라든가 쿠팡이라는 업체들은 직접 자기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규모 이런 통신 판매업들을 모아가지고 얘들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업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G,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H, 운수 및 창고업 뭐 비슷하고요. I, 숙박 및 음식점업이 좀 세분화가 됐습니다. 음식점업에서 그동안은 한식점업이라고 하나의 코드로 분류되었던 것들이 면요리 전문점, 또 육류 요리 전문점, 해산물 전문점, 또 기타 해외
특정한 해외 음식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좀 세분화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분화된 코드로 잘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숙박업점에서 또 숙박업에서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새롭게 등장한 산업이 뭐냐면 우리 그 숙박 공유업이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관광 오신 분들에게 공유해주는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등장했어요. 또 이제 쉐어하우스라 그래서 우리 집을 공유한다던가 이런 식의 산업들이 전부 다 새롭게 등장해서 코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자, 제2 정보통신업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업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신설된 업종은 바로 콘텐츠 미디어 제작업입니다. 흔히 유튜버라고 얘기하는 업종들이죠. 거기에서 우리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서 신설된 코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K금융 및 보험업 있고요. L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업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업에서도 특별히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상가나 뭐 이런 그 오피스텔들을 짓고 투자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늘었어요. 뭐 시행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롭게 등장한 업체들은 사실 과거의 부동산 중개업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돼서 코드가 분류되었다는 점. 또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은 거의 유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이런 건 이제 국가기관 같은 것들이 코드로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과거의 이 개편 전에는 국세청에서는 이 코드를 분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 비과세고 사실 세무신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종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된 코드들이 있다. 또 P, 교육서비스업도 세분화가 됐습니다. 음식점업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그 교육의 과목? 새롭게 등장한 어떤 이런 교육, 취미생활 이런 업종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필라테스, 무슨 뭐 태권도, 발레 이렇게 우리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세분화된 신설된 업종 코드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 보건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의원 업종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요양병원이 신설된 코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T,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여기에는 우리가 세법상 중요한 인적 용역, 프리랜서들이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21가지의 업종 대분류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업종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실무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경험상 아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 제조업과 도소매 그리고 서비스업의 형태가 다른 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무제표 형태도 달라질 뿐더러 또 세무신고서에 반영하는 업종도 달라지고 추후에 감면 적용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은 들어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업종별 세무실무 접근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표도 개편이 됐고 또 세무서 국세청에 있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업종 코드도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뭐 어떻게 뭐 암기식으로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좀 큰 틀을 가지고 새롭게 접하는 업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 실무자분들도 그렇고 항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업종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뭘 물어보고 우리 사장님한테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업종 특성이 있어서 놓칠 것만 같다. 그래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무엇을 물어보고 요청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틀을 생각하면서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부가가치세 맨 처음에 이제 매출 확정하고 매입 확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매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업종을 만났을 때. 자, 매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단순히, 화장품 파세요? 뭐, 컴퓨터 파세요? 아니면 뭐, 무슨 뭐, 컴퓨터를 만드시나요? 기계를 만드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세냐, 면세냐, 우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준이 과세로 속하느냐, 면세로 속하느냐, 요거를 큰 틀에서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물론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겠지만,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겠지만 요거를 구분을 해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확정하고 넘어갈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고 확정을 하고 넘어갈지에 대한 이 그 기준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출입업 같은 영세율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매출 쪽에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공급 시기, 수입 인식 시기 문제입니다. 단순히 공급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업종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어떤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을 하고 수익 금액이라던가 매출 금액을 나눠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귀속 시기가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우리가 신고를 해야 할 때 정확한 수익 금액을 반영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종의 특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 두 번째, 매입을 분석하실 때는 여러분 그 발생하는 지출 증빙의 유형을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뭐 매입 세금 계산서, 뭐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원가 구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가 구조라는 거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추가로 들어가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 업종인가? 아니면 도소매 업종처럼 손익계산서상의 상품원가 구조만 들어가시면 되는 건지, 그런 업종인지. 아니면 우리 세무사무실 같은 서비스 업종이라서 원가 구성은 필요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만으로 끝내도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가셔야 업종을 잘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인건비도 업종에 따라서 당연히 파악을 좀 하셔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 가입하는 상용직, 또 뭐 프리랜서 3.3으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자, 또 뭐 기타소득자 등이 있는지 분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업종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의 인건비 신고를 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 강사면 3.3 소득일 가능성이 큰데 뭐 4대 보험으로 많이 신고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고정된 직원으로 고용해서 정말 근로자임이 명백한 업종일 가능성이 높은데 4대 보험 가입하기가 좀 두려우셔서 3.3 처리를 하고 간다던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업종 특성을 같이 고려하셔야지만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점검을 받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줄어드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득 보고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에 소득률 검토 당연히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전산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동종업계 비교 분석하는 이제 그 자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률 분석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소득 신고를 한 것이 관계 기관에 들어가는가, 뭐 금융기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상위기관 같은데 다른 기관, 교육청이라던가 뭐 다른 이제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기관이 있는가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가 모르는 업종 특성이 있어서 놓칠 것 같다. 이 부분은 여러분 사실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세법에서 발생한다기보다도 각 업종에서 적용받는 기타 다른 법률에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병의원은 의료법, 학원업은 학원업법 같은 이런 우리가 잘 접하기 어려운 법들에서 벌어지는 내가 모르는 문제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법들을 다 공부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고 얘는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통해서 쌓아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어떤 기타 법률들이 적용되는지 제가 일단 기준을 좀 삼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첫 시간에는 우리 업종별 코드를 만나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업종별 코드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번에 개편돼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가, 또 업종별 세무실무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2019년부터 개편되는 업종 코드 반영 잘 하셔서 신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김하나 세무사 이렇게 친구 추가하셔서 저한테 궁금한 거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세무경리 스터디 카페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보이는 대로 좀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